이번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K2표가 레오파르트2 A7을 꺾는다면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의 이 사업은 육군이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던 52대의 레오파르트2 A4 전차를 전량 교체하는 것인데요. 일단 노르웨이 제한군인에는 레오파르트2를 밀고 있다고는 해요. 아무래도 레오파르트2가 노르웨이 군이나 다른 유럽국가 군대에게 이미 익숙한 장비이기 때문이죠. 레오파르트의 제작사인 크라우스 마파이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we're looking forward that the community in Europe for the A7 will be bigger. Yeah, not only Germany, Denmark, and Hungary, Norway will be welcomed. Yeah, that will be really a strong signal. Tanks operating together. 실제로 레오파르트2는 본국인 독일을 포함한 유럽 13개국이 주력 전차이고 캐나다, 터키, 칠레, 싱가포르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죠. 그리고 무기를 선택할 때 실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요소인데 레오파르트2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도 실전 경험이 있는 전차죠. 물론 모든 실전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 실전에 투입되기 전까지 항상 최고의 전차로 손꼽혀 왔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서 판판이 격파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가 의외로 평범한 전차이고 이제까지의 명성에는 독일제라는 거품이 끼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M1이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가 실전을 통해 최고의 전차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흑표는 무엇으로 어필하고 있을까요? 추운 노르웨이의 기후에 적합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You know, the winter in Korea is also very cold, especially in the northern area. But in southern area, we have snow, sometimes a lot, but not that often. So this is really good chance to test the performance on snow and also on ice. This is great chance. 에이, 겨우 그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I think very precious to have a first impression of cold weather condition with the A7V. We know that the Leopard 2 in Sweden, Finland and also of course in Norway is serving under the Arctic conditions well. However, with the A7 it's first time. Therefore,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e minor results, but convincing everybody that we can do our job together with the Bundeswehr there.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로서는 기갑 장비들이 혹한기에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한민국의 겨울도 장난은 아니죠.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경쟁자였던 독일의 판차 하우비츠는 눈에서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애를 먹었을 때 K9은 한 방에 뿌르릉 하고 엔진을 켜졌다는 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날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눈길을 끈 건 K2 흑표의 유기압 현수 장치에 의한 자세 제어였습니다. K2는 전후좌우 자유롭게 높낮이와 각도를 조절해서 산악지형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매복할 수 있고 포의 발사 각도도 쉽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로서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레오파르트2 A7의 무게가 67톤인데 비해 K2 흑표의 중량은 61톤이라 산악 기동 시의 무게에서도 흑표 쪽에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가 좋은 전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에 내놓은 A7이 레오파르트의 가장 최신형 모델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가 이미 나온 지 40년도 된 구식이에요. 아무리 원판이 좋아도 업그레이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형의 한계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레오파르트2는 이미 그 한계점에 와 있는 전차입니다. 사통장치 광학 장비가 구식 기반이고 네트워크전 장비도 원래 없던 걸 최근에 와서 추가를 했죠. 레오파르트2는 플랫폼 자체가 구식이다 보니 이미 업그레이드 과부하 상태라 앞으로는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이에비의 흡연은 레이저 측풍 감지 장치와 밀도 계 등을 이용해서 목표 지점까지의 풍향, 풍 속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고성능 컴퓨터를 탑재한 덕분에 이런 변수들에 대응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운영 인원도 문제입니다. K2 흡연은 탄약 자동 장전 장치를 갖고 있죠. 탄약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이 잘 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도 덕분에 탄약수 없이 3명의 승무원으로 전차의 운용이 가능해요. 이에 비해 레오파르트2는 4명의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병력이 적은 노르웨이로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독일 무기의 고질병, 가성비 문제가 있죠. 레오파르트2-7의 가격이 K2B보다 더 비쌉니다.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레오파르트2의 가격이 흑표의 3배나 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좀 뻥이 많이 썩힌 것 같고요. 알려진 바로는 흑표가 대당 130억 원에서 150억 원인데 비해 레오파르트2가 170억 원에서 200억 정도 한답니다. 흑표 기본형의 가격이 80에서 90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RCWS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제 능동방어 시스템 트로피까지 장착하면 대당 가격이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레오파르트2보다는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노르웨이 군 관계자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가능한 전차의 업그레이드에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다. 두 번째, 만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면 F-35 스텔스 전투기와의 합동 전투 능력 갖추길 원한다. 노르웨이 공군이 현재 52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60여 대의 F-35를 운영하고 있죠. 이에 반해 독일 공군에는 F-35가 없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죠. 물론 2022년 이후에 F-35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이 F-35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레오파르트2와 F-35 사이에 전장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못 만든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따로 만든다는 것과 그 나라에서 F-35와 전차 사이에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군수 지원이나 사후 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